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친구로 불린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스지는 조선의 독립운동과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한국 침략과 토지 강탈에 반대하며 조선인 토지 반환 소송 등을 통해 한국인을 변호하였고 1923년에는 한국인 6,600여 명을 학살한 사건에 대한 참회의 글을 발표하며 이를 역사에 남겼습니다. 또한 다스지는 김지섭, 박열 등을 변호하며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법률적 노력도 계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스지는 세 번이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고 징역형을 받기도 했으나 계속해서 조선인을 위해 싸웠습니다. 1945년에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자 조선건국 헌법 초안을 작성해 한국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일본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듯 한국 사람의 인권 또한 소중하다고 믿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의 고향엔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라고 기록된 그의 기념비가 있습니다.